김성환의 시사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미국 내 여론이 좀 아주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이슈가 향후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하원 통과 이후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통과될 거라는 예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네. 결국 지난 18일 하원을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이 됐죠. 권력 남용, 의회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공화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만 이탈표가 사안별로 두세 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영 투표로 갈린 셈이고요. 민주당에서 이탈표를 던진 뉴저지의 제프 반드루 하원 의원이 있었는데 네. 탄핵 표결을 한 뒤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공화당으로 가겠다. 공화당 행을 선언했어요. 민주당을 탈당하고 공화당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한 안건에 대해서 왜 두 표의 그 이탈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분이 계속 두 개 다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 표 정도는 민주당에서 이탈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이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둔 선거구에서 작년에 당선이 된 의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니까 굉장히 앞장서서 반대를 하다가 결국 공화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원에서는 탄핵 절차가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지금 상원이 20일부터 크리스마스랑 연말 휴가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1월 3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안건 표결이 6일부터 이루어지거든요. 클린턴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시기였는데 상원에서 1월 7일에 재판이 시작돼서 2월 12일에 평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한 5주가 걸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2월 달 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원 표결이 있던 날 네.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펠로시 의장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요. 네. 여성 의원들이 올 블랙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측근이 그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탄핵 표결을 하는 우울한 날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미국 하원을 상징하는 하원의 지팡이 브로치를 달았는데요. 네. 이게 미국이 건국됐을 당시에 13개 주를 상징하는 13개의 막대 묶음 위에 미국의 국가 상징인 대머리 독수리가 앉아있는 지그본이 얹힌 형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펠로시 의장이 대치를 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꼭 이 브로치를 달았어요. 그리고 펠로시 의장이 소속당 의원들에게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환호하지 말라 이렇게 내부 단속을 미리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 가결을 선포한 뒤에 오늘은 헌법을 위한 위대한 날이지만 미국에는 슬픈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특유의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긴 만약에 환호했다 그러면 네.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굉장히 우려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펠로시 의장은 왜 상원으로 탄핵안을 안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이유는 이거예요. 상원 탄핵 심판 절차의 규칙이 결정되기 전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위원을 지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왜냐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합니다. 네. 하원이 검사 역이고 상원이 배심원 역을 맡게 되는데요. 펠로시 의장의 얘기는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하원 의원의 선정을 가급적 늦추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알고 보면 탄핵심판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된 게 없대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규칙을 정하려면 양당 간의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게 없으면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심리기간, 증인의 수, 증언 방식 이걸 다 여야가 논의해서 과반이 동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걸 민주당하고 지금 공화당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될 이게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또 증인을 더 세우고 싶어하는데 공화당은 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합의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여야 간에 합의 안 된다고 그렇게 뭐라 그러는데 네. 뭐 그거는 미국하고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미국이 더 허술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셧다운도 많이 되잖아요. 예산안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근데 미국 정치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네. 점점점 이렇게 험악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개탄하는 목소리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탄핵 소추안 하원이 하원에서 이제 가결된 이후에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건. 이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문건이 공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스캔들의 발단이 된 게 7월 25일에 미국과 우크라 정상 간의 통화였거든요. 그런데 2시간이 채 안 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보류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이번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 그거랑 우크라 군사 원조 문제를 연계시켰다는 이른바 대가성 거래가 지금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제도가 네. 상하원으로 양원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원 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상 대체로 의원들이 지역민의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번에 하원에서의 탄핵 찬성률을 비율로 따져보면 53%입니다. 근데 하원 의원의 지역구는 대체로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미국 인구의 약 53%가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의 지역구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원은 그렇게 뭐 지역민과의 의중과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상원이에요. 상원은 주별 인구랑 상관없이 무조건 한 주에 두 명이 임명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하원과 반대로 53%가 탄핵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정작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인구의 절반 이상은 탄핵을 찬성하는 상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원 결정과 유권자의 정치 의사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상원에서 찬성 67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34표만 확보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17개 주에서만 반대표가 나오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극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7개 주를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만으로 꼽으면 전국 인구의 불과 7%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도 상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과연 상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옳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네. 선출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주당 무조건 두 명. 네.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주에도 두 명이 배정되는 네.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편차가 커지죠.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구조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이것도 여동형 비례대표제 얘기 나오는 거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치적 갈등이 좀더 더 격화될 가능성이 진짜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정가 지금 뭐 의회는 보셨다시피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다 분리가 됐다는 걸 지금 네. 느끼셨잖아요. 민심도 완벽하게 둘도 나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가결이 트럼프 대통령 에게 개인적으로 뭐 직위에 미칠 영향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시대에 극심해진 미국 정치의 양극화 또 진영 간 증오와 갈등을 더 증폭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이번에 이거였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던 시간에 그 모습이 TV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네. 다른 TV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시간에 미시간주에서 맞불식 유세를 펼치는 모습이 생중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치의 분열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신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미시간주가 중요했던 게 지난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0.235포인트의 초박빙 승리를 거둔 경합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이곳을 찾았고 특별히 유세 도시였던 배틀크릭이 공화당을 탈당한 뒤에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저스틴 아머시 하원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공화당을 탈당해서 나에게 반대 대표를 던진 의원이 지역구에 가서 일부러 다음 대선에 유세를 펼친 셈이 됐습니다. 전략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행동의 의미가 있죠. 그러게요. 근데 우리나라도 명절 때 가족들하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 꺼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추석 민심, 뭐 추석 밥상 민심 이게 중요하다 민심.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는 추수감사절에 밥상 민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대요. 네. 왜냐하면 대체로 11월 초에 대선이나 중간선거가 펼쳐지는데 이게 추수감사절 때랑 많이 맞물린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언론들의 단골 기사가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가족끼리 정치 얘기를 안 하고 무사히 보낼 것인가
이런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대요. 그 사운단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탄핵 청문회 때문에 더 심해졌는데 이게 지금 수치로 나온 게 있어요. 미국민의 38%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 등장 이후 정치 문제로 가족과 갈등이 생겼고요. 그 갈등이 생긴 3분의 1은 가족과 관계를 끊었다.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견해가 같은 가족보다 견해가 다른 가족들이 식사하면 그 식사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 밥 먹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덜 먹고 가는 거죠. 빨리 가려고 밥만 먹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이번에 되도록 정치이긴 하지 말고 트럼프의 트자만 나와도 화제를 돌려라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풍자한 인사말도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퍼뜨린 그런 인사말인데요. 임피치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탄핵절. 임피치가 탄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임피치마스라는 신조어를 퍼뜨렸고요. SNS에서는 메리 임피치마스라는 말 그리고 트럼프가 없는 행복한 새해 해피 트럼플리스 뉴 이어라는 신년 인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네바다주에서 한 시민이 메리 임피치마스라는 간판을 자기 정원에 세웠었는데 네. 공화당 지지자들이 계란 세례를 퍼붓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거에 끄떡할 스타일은 또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더 지지층 결집에 네.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탄핵 국면이 정치적 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반격, 분위기 전환,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 이걸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전혀 주눅을 들지 않고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탄핵 조사가 9월에 시작됐잖아요. 네. 오히려 후원금, 자원봉사자, 유세 참석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재선 캠프는 이걸 기회로 해서 작년 중간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하는데 투표를 하러 가지 않은 880만 명의 유권자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재선 캠프에 탄핵 가결안이 통과된 이후 48시간 만에 소액 기부금이 우리 돈으로 116억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 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의회가 휴회를 하기 전까지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이 한꺼번에 세 개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한 주가 됐다.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안, 멕시코 국경 장병 예산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국방 수권법에 따라서 우주군 창설이 현실화됐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로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그런 호재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민의 76%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좋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욱 힘을 자신감이 네, 얻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일 텐데.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특히 당내에서 확고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하는 네. 것도 그런 배경이 되지 않겠어요? 공화당 이탈표 0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원의 탄핵조사 결의안이 11월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비주류였어요. 공화당 내에서 정통 코스를 밟아온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갑자기 맞아요. 이단화처럼 뛰어든 네.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그래서 미국 정치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얘기도 공화당 내부 해서. 네.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 공화당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펼쳐서 지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랍니다. 혐의가 무겁다,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대요. 근데 대통령이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가는 후보 경선에 나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도 자기 당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확고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 지지하는 건 네. 맞는데 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해서는 주의보를 내렸다? 지금 너무 대통령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심리 과정에 상원의 심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공화당에서조차 안 그래도 대통령이 탄핵을 초래한 사람인데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을 더 휘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나온대요. 그래서 심리기간 동안만이라도 트윗을 자제하는 트위터 휴지기를 갖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의원들을 좀 짜증나게 만들 수 있고 공화당 의원의 만장일치 부결 노력을 지금 공화당은 이끌고 있는데 혹시라도 네. 이탈표가 나오면 약간 전력에 누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그때까지만 좀 멈춰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탄핵소추안 표결이 되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되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네. 근데 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한 정당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더 위기다. 이 얘기는 뭐죠? 사실 상원에서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네. 안 될 거라고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 많은 상처를 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너무 싱겁게 결론이 내려지면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과 공화당 말처럼 별것도 아닌 일로 탄핵이란 소동을 일으켰다 이런 책임을 다 뒤집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탄핵 이슈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지금 사실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계속 지금 TV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지금 바이든 후보가 계속 1등을 달리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도 걸려 있고요. 예. 오히려 상원에서 지금 증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것도 지금 발등에 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할 만큼 부패한 인물이 백악관을 지키고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화당에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적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하원 정치 구도상으로만 보면 네. 탄핵이 뭐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국민 여론 네. 결국은 내년 11월 대선 때 투표를 할 국민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안 가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4년 동안 집권을 허락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유권자들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다.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렬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었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영향을 유권자들에게 미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폴리티코가 하원 탄핵 가결 이후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 결과가 이제 하나 나왔는데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 미국인의 52%가 찬성하고요. 4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안 가결 시점에서는 48%로 동률을 이뤘었는데 네. 일단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약간 찬성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몇 번째로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이죠. 세 번째라고 세 번째입니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의 사례는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존슨 대통령이라고요. 1868년에 네. 남북전쟁 직후에 지금 대통령직을 올랐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의회의 권한을 무시해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요. 국방부 장관을 상원의 동의 없이 해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해봤는데 딱 한 표 차로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됐고요. 네. 유명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 98년에 백악관 인턴 루인스키와의 성관계에 대한 대배심 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 사법 방해 혐의 이렇게 두 개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었죠. 근데 상원이 두 개 혐의 모두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직을 유지했는데 그때는 좀 상당한 표 차이로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있었는데 하원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니까 아예 표결하기 직전에 사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원으로 네,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4명 중 1명꼴로 탄핵안은 제출이 됐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네. 지금 대통령의 정책에 의문이 제기될 때 그걸 고려하게 되는 억지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전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탄핵안에 이제 3명 말고도 네. 전직 대통령 7명에 대한 공식 탄핵 결의안이 제출돼서 역대 미국 대통령 4명 중에 1명꼴이 탄핵의 위기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받았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네. 썸너 요새를 포기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레이건 전 대통령은 그레나다 침공 이런 콘트라 스캔들 있었잖아요. 두 번이나 탄핵안이 제출됐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걸프전 때문에 민주당이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탄핵 결의문을 안건에 올렸었답니다. 근데 지금
북미 관계가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어쩌니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데 정신이 좀 팔려 있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상원에서 부결이 유력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최악인데요.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네. 좀 잘 미국 정치가 마음 좀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계의 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